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쓰는 장비 그리고 도구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을 만들고 나서 제가 그 뒤로 올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망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망치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나열해서 꺼내놓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가지고 있는 망치들, 그리고 쓰고 있는 정도, 어떤 용도로 쓰는지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싶어요. 제일 첫 번째로, 이 우레탄 망치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망치고요. 손에 제일 맞는 망치예요. 그리고 제가 쓰는 우레탄 망치는, 네, 헤드 사이즈가 40mm 짜리고요. 그 다음에, 작을 소, 그러니까 이제 스몰 버전이죠. 스몰 버전을 쓰고 있어요. 굳이 무거운 게 필요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망치질 하기에도 무게도 적당하고 길이도 적당하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망치입니다. 물론 같은 용도로 쓰고 있는 나무 망치도 있어요. 이것도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 뭐 자루도 괜찮긴 한데 실은 나무 망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제가 망치질 할때 이제 쇠로 닿는 부분 같은 경우는 나무가 점점 깨집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죽을 대놨어요. 그래서 가죽이 해지면 이제 가죽을 바꿔주는데, 근데 하여튼 손에 이렇게 착 감기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우레탄 망치를 선호하는 이유는 우레탄 망치가 반발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발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타격을 하는 편이라서, 우레탄 망치를 좀더 선호합니다. 자루 길이는 네, 나무 망치가 조금 더 짧네요. 이거는 거의 비슷하고 네, 그놈이 그놈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우레탄 망치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망치는 조금 무거운 망치예요. 한 1.5kg 정도 되더라고요. 꽤 무게가 있는 망치인데 한쪽은 나무, 그리고 한쪽은 황동으로 되어 있는 망치인데 이거는 내가 정말 깊게 뚫어야 될 때, 뭔가 많은 힘을 요할 때만 이 망치를 씁니다. 그 외에는 잘 쓰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뒤집어서 만드는 가방을 만들 때, 저는 이제 파이핑 해서 넣는 뒤집는 가방을 같이 붙여서 치거든요. 붙여놓은 채로 칠때 두께가 꽤 있기 때문에 가끔 이런 망치를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 두꺼운 것도 이런 우레탄 망치로 그냥 여러 번 나눠서 칠 때도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망치가 무거울수록 내가 오히려 정확히 타격하기가 힘들어요, 실은. 그리고 내가 잡고 있는 이 그리프 혹은 뭐 홀펀치, 뭐 목타, 뭐 치즐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꽤나 높아진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정확히 컨트롤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컨트롤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의 꽤 무거운 무게를 컨트롤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가벼운 망치로 여러 번 치는 편입니다. 이제 그런 저의 이제 선호도가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에 두들길 때 치는 망치, 이거는 쇠망치고요. 이건 황동망치예요. 그래서 보통 이쪽 한쪽이 약간 볼록하게 되어 있는 쪽이 있고요. 이 망치 같은 경우는 한쪽이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죽이나 이런 부위에 실 부분을 두들긴다든지 할때 가죽에 상처가 나지 않게끔 처리가 되어 있는 망치들입니다. 원래는 이 쇠망치를 썼었는데 이 황동망치를 쓰고 나서는 이 무게감 때문에 황동망치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냥 쇠망치. 이거는 철물점에서 샀을 거예요. 이 쇠망치는 왜 샀냐면 촬영. 저는 핸드프레스가 없습니다. 핸드프레스로 따로 안 하고 그냥 이런 촬영을 망치로 두들기기 위해서 이 쇠망치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쇠망치를 왜 쓰냐면 이런 우레탄 망치 가지고는 정확히 타격을 해서 하기가 쉽지 않고요. 무게도 너무 가벼워요, 이러기에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정확히 타격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 면이 너무 넓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망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은 좁고 무게감이 있는 쇠망치를
이 철형을 두들기는데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망치 가지고 혼용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쇠망치 가지고 이 철형을 이렇게 두들기면 이 맨질맨질한 부분에 이제 상처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가죽을 두들겼을 때그 부위, 가죽의 표면이 약간 상처가 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망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죽을 두들기는 용도로 놔두고, 이거는 철형을 두들길 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망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금망치였을 거예요. 세공? 금속공예나 이제 세공을 하는 그런 데 쓰는 조그만 쇠망치입니다. 지퍼를 하시다 보면, 지퍼의 상하지라고 하죠. 이제 스토퍼. 이제 어퍼 스토퍼랑 이제 바텀? 바텀 스토퍼라고 해야 되나? 다운 스토퍼라고 해야 되나? 어찌되었든, 네. 그 스토퍼를 두들길 때 쓰려고 산 망치예요. 그래서 가죽 공예 관련된 웹사이트에는 아마 없었을 거고요. 네, 가죽 세공, 아니, 가죽 세공이란다. 금속 세공이나 이런 하는 그런 데서 샀던 망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망치는 이게 전부고요. 제일 많이 쓰는 망치는 우레탄 망치, 그리고 이 망치, 이두 개의 망치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망치 같은 경우는 가죽 공예 전용 망치는 없습니다. 원래 망치 자체가 다용도거든요. 거기 맞춰서 쓰면 되는 용도라서 굳이 가죽 공예용 용품을 파는 웹사이트나 아니면 오프라인 숍이나 이런 데 가서 사실 필요는 없고요. 철물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예용품을 파는, 다른 도구를 파는 그런 곳에 가서 보셔도 충분합니다. 거기 봐도 정말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뭐 무게라든지 내가 쓰는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서 쓰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제가 망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